라이프 TV의 익스트림한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서 여기산파크에 왔습니다. 봄이 되니까 타는 친구들도 엄청 많고 한 4월? 4월 달부터 아마 공사가 들어갈 거예요. 리모델링 공사가 다 없애고 새롭게 리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쪽은 조금 높게 파크 기물들이 들어갈 거고요. 박스나 쿼터 이런 것들도 되게 높게 조금 잘 타는 친구들도 방방 뛰어서 탈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한쪽은 스트릿 코스로 해가지고 시멘트 구조로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회의가 어쨌든 다 끝났고 이제는 원성구청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는 스케줄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고 유튜브에 커뮤니티 있죠? 거기에다가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산 온 이유는 여기산에서 타는 지훈이랑 다른 친구들이 실력이 많이 늘어가지고 여기 리모델링 하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놀러 왔어요. 부르네는 쟤. 아니 아까 제대로 샀어. 지훈아. 네? 저번에 왔을 때만 해도 그지? 네. 이 정도로 잘 타지 않았는데. 저 그때 킹리스도 못 탔어요. 그지? 네. 삼촌 막 더블이 발려줘요 막 이랬지 그지? 네. 저기 응수가 있는데. 어? 제가 다칠 동안 제가 응충질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이벌로 지금 뜨고 있어요. 그래 둘이서 싸우지 말고 재밌게 타면 돼 그지? 네. 같이 타면서 알려줘야 네. 같이 실력이 막 늘어. 응. 그 지훈이 봐 얼마나 잘 타 이제 그지? 네. 그때 여기 막 라이딩데이 뭐 할 때 이때만 해도 완전 초보 아니었어? 네. 응. 같이 싸우지 말고 재밌게 알려주면서 해. 내 못하는 것 나 할 수 있다고 안 가르쳐주면 결국에 네 친구가 사라지는 거야. 어? 그잖아. 너만 혼자서 잘난 척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으면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줘. 가르쳐줄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재밌게 타야 서로 실력이 같이 막 늘지. 그래 그렇게 타면 돼. 아 승호? 네. 승호도 그지? 삼촌 처음 봤을 때 되게 못했잖아. 네. 그냥 못했다기보다는 초보였지 그지? 네 저 더블립도 못했어. 맨날 오면 거의 여기 사는 애들은 더블립 알려주세요 맨날 그지? 핑거입 알려주세요 맨날 기초만 오 씨. 내가 그래서 내가 강자보라고 맨날 그랬는데 네. 많이 들었어. 킹리스 강자 보고 킹리스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기초는 삼촌이 다 올려가지고 알잖아 그지? 네. 그럼 이제 너희들이 거기서 응용만 하면 돼. 포크 픽시 포크 하다가 네. 정비하다가 네. 아 진짜 정비하다가 타다가도 아니고 어떻게 해, 날씨 이제 따뜻해가지고 그지? 얼마나 걸린대? 회복하는데 아마도 한 달 걸릴걸요. 한 달? 그래 한두 달? 그래도 날씨 좋으니까 그지? 네. 겨울 되는 거 아니잖아. 파괴범 에? 여기산 파크 없어진다고 파괴하고 있어. 아!
드디어 성공. 공사하는 동안 다른 데 가서 타고. 나 공사할 때 동안 평촌 로컬로 어. 해야겠다. 뭐 만석을 가던 동탄을 가던 아니면 삼본에도 새로 생기니까 거기가 가던 그런 데서 타고 어쨌든 여기 싹 리모델링하면 지금보다 더 크고 더 좋게 만드니까. 약간 스트리싱 그러면 돼. 느낌? 좀만 참으면 돼, 그지? 응, 여름까지만 참으면 돼. 또 완공하면 제일 좋아할 놈이. 계약하기 전에 여름 방학쯤에 아마 다 완공되지 않을까? 우리 여름 방학 일주일인데. 일주일 아니야? 어쨌든. 아 근데 안 돼요. 우리 영어 보면 딱 좋은데. 안 돼요. 여름 방학 길어. 실력이 여기서 멈춰요. 파크 이제 공사되면 여기 못 오니까. 못하지. 다음에 봐. 안녕. 안녕.